안녕하세요. 현대힙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의 주식 여자친구 주현이입니다. 자, 오늘 날짜 2월 12일 현대힙스 분석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설날 잘 보내셨나요? 이번 설은 날씨가 좋아서 가족들과 함께 좀 나들이는 좀 가셨나 궁금하네요. 자, 저는 고향이 강원도라서 강원도에 다녀왔는데요. 역시나 제가 서울 생각하고 조금 얇게 입고 갔다가 강원도는 강원도더라고요. 너무 추웠습니다. 자, 사설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제가 오늘 날짜로 현대힙스 다시금 찍어드리는 이유, 제가 이 현대힙스 주가 빠질 때도 계속해서 찍어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죠? 자, 이 현대힙스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IPO 종목들 중에서 가장 우리 주주님들의 통장을 따뜻하게 해줄 종목으로서 현재 24년도 이 조선업황의 슈퍼사이클, 정말 조단위의 수주 계약건들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다른 여타 종목들이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삼성중공업 등등이 많이 올라야 10에서 30% 오른다고 하면은 자, 이 현대힙스는 제2의 두산 로보틱스처럼 올라줄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현재 이 차트가 왜 이렇게 흘러갈지, 또 그리고 차트가 앞으로 어떤 모양새를 보여줄지 오늘 몽땅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제가 주주님들께 바라는 건 이 구독과 좋아요만 잊지 말아주세요. 자, 현대힙스 제가 상장 전부터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현대힙스 관련해서 제가 이 급등주 IPO 패턴,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 IPO주들은 급등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자, 상장하자마자는 3일 이내에 매수, 그리고 매도를 다 끝내셔야 된다. 자, 이 까닭은 이 3일 동안 미확약 물량들이, 보통은 이 기관 투자단이나 세력들이 3일 안에 우선적으로 이 미확약 물량에 대해서 엑시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초가, 이 시초가 계산법에 따라서 다 여기 넣어드리고 이 3일 이내에 매수 매도를 하시고 그 이후에 좀 재진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2주연 구독자 우리 IPO주 급등 패턴 보고서 위에 보이신 주연이 개인 번호 010-4123-8575, 자, 이 010-4123-8575로 현대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다 몽땅 공유해드렸던 이 자료에 제가 어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도 어떤 말씀드렸었냐면은, 자, 이 현대힙스가 제가 다시금 바로 재진입 시기가 다가오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IPO 종목들은, 자, 우리가 3일 이내의 전고점 대비해서 자, 50% 가량 빠졌던 금액 내에서 바닥 구간 지지를 좀 제대로 해준다고 하면은 그 이후로는 급등이 좀 제대로 나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시로 좀 여러 가지 종목을 보여드렸었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현대힙스 같은 경우 제가 두산 로보틱스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이 두산 로보틱스도요, 전고점 대비 50%가량 빠졌던 구간에서 장대양봉 나오고, 자, 이 구간에서 지지, 엑시트 물량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물량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을 좀 진행을 해주죠. 자, 제가 이 현대힙스 같은 경우에 두산 로보틱스, 제2의 두산 로보틱스로서 현재 이 구간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가 중요하게 현재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내일 제가 현대힙스 관련해서 이런 문자, 자, 2월 4일 일요일에 제 영상 보시고 현대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이런 문자 남겨드릴 수 있었던 이유 뭔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8시 40분부터 50분 사이에 수급, 이 수급과 매수세를 우리가 어느 정도 호가창을 보고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를 보고 제가 지켜본 이후에 시초가 진입하시면은 단타로든 아니면 꾸준히 끌고 가시던 무조건적으로 수익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2월 5일 월요일에 2주연 구독자 무료 종목 추천으로 해서 현대힙스 진입가 16,030원 시초가 체결로 해서, 자, 제가 이 구간을 잡아드렸었죠. 상장일 전고점 부근 50% 하락 구간, 어떤 패턴? IPO 급등 패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금일 다시금 수급
수급 들어온 거 확인, 신규 추가 매수 가능 구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유료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배포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100% 무료로, 100% 무료로 제가 이 찍어 드리는 종목에 한해서는 자, 이렇게 현대힘스처럼 시초가 잡으실 수 있게 문자 넣어 드리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거 제가 2월 4일 일요일 이 현대라는 문자 보내주신 분이 보셨던 제 영상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여기 썸네일 보이실까? 2월 폭등전 긴급 주말 브리핑 3조 수주 잭팟 주가 반영 시작. 이 가격 찍고 300% 반등. 이거 영상 보시면요. 자, 보시면, 자, 날짜 보이시죠? 2월 4일 일요일에 제가 이렇게 폭등전 긴급 주말 브리핑이라고 해서 영상 올려드렸는데, 여기 내용 한번 잠깐 들어보시면, 자, 제가 집에서 촬영했던 거라서, 지금도 제가 집에서 찍고 있는데, 집에서 촬영했던 거라서, 내용 조금 약간 지지직 소리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고 들어보시면요. 자, 2월 4일 일요일에 제 영상 보시고 문자를 보내주셨었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날 13,800 주목까지 최저점을 따졌었지만 결국에는 전고점 대비 50% 정도 빠진 구간에서 현재 지금 바닥 구간, 지지 구간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매수 타점 추가 휴타점이 나가지 않은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빠질 때는 주가 빠질 때는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다. 자, 지지 구간 확인하고 우리가 정말 이 현대입시가 다시금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오전에 8시 30분부터 50분 사이에 갑자기 미친 듯이 수급과 다 폭락하는 구조, 엄청난 매수 시세가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시초가에 잡으셔야 된다. 자, 이렇게 잡으시라고, 시초가에 잡으시라고 2월 4일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위에 보이시는 주연이 전화번호. 자, 010-4123-8575. 자, 010-4123-8575로 현대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시초가에 잡을 수 있게 문자 넣어드렸는데요. 자, 우리 주주님들 5초만 투자하셔서, 5초만 투자하셔서 이 010-4123-8575. 여기로 현대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 남겨드리는데 제가 이 IPO주 관련해서는 전문가인 것 두산 로보틱스로도, LS 머티리얼즈로도, 에코프로 머티로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갈 종목은 갈 수밖에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그 중에서 왜 현대힘스를 제가 채택을 했었냐고도 말씀드리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이유. 작년에 이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이 IPO주들 중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세력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자, 세력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 IPO주 중에서 잡주는 좋아하지 않는다. 잡주는 좋아하지 않고, 어느 정도 회사가 탄탄하고, HD, 현대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이런 현대힘스 같은 어느 정도 네이밍 있는 이러한 IPO주들 위주로 세력이 붙는다고 기타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이번 분기만큼은 현대힘스를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이런 종목도 무조건적으로 패턴을 가지고 오는 게 뭐가 있었나요? 자, 보시면은 우든지팜. 우든지팜도 우리 주주님들 보시면은, 자, 상장 대비, 상장 이후에 50% 빠졌던 지점에서 미친 듯한 급등. 또이 종목만 이랬나요? 자, 에코아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대비 50% 빠진 구간에서 미친 듯한 급등. 제가 이렇게 패턴이 있다고 이 패턴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자, 이 주현이가 정말 몇 날, 며칠 밤새 만든 이주연 구독자 IPO주 급등 패턴 보고서, 이 패턴 보고서만 우리 주주님들이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IPO주 다른 종목들 힘들게 찾아보실 필요 없이, 자, 올해 이 IPO 6조 4천억 시장 열리다, 대여들 출격 대기, 지난해 반등한 IPO 시장 올해 본격 상승 전망,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 초과, 과도한 관심의 과열 우려. 과열이 뭡니까? 곧 주가 상승을 의미하고 우리의 수익을 의미하죠. 자, 지금 대기된 종목만, 자,
올해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 수는 APR을 비롯해 모두 85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82개였던 지난해 대비 3.7% 늘어난 수치인데, 자, 2021년 89개에서 2022년 70개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반등에 성공하면서 IPO 시장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탈 것으로 기대된다. 자, 우리 주주님들 총 85개, 자, 이 IPO주들 85개만 우리가 이 급등 패턴을 익히고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다른 종목 고민하고 들어가실 필요 없이 이 85개에 대한 수익이 나실 건데 왜 저는 저에게 연락 안 하셔서 이 이주원 구독자 무료 IPO주 이 급등 패턴 보고서 받아보시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받아보시는 방법 010-4123-8575. 자, 이 010-4123-8575로 현대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작년부터 시작된 이 조선업 관련 슈퍼사이클이 24년부터 제대로 본격적으로 좋은 호재성 공시가 뜨면서 주가 반영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작년 2023년 7월 4일 기사를 시작으로, 자, 제가 계속해서 검색해서 조금 보여드리는데, 자, 보시면 24년 2월 7일 빛나는 그룹의 수주 실적 목표가 15만 5천원, HD 한국조선해양, 현대힙스의 2대 주주이죠. 다또 보시면은 2월 6일에도 흑자 전환, 우리 주주님들, 자, 흑자가 10억에서 뭐 30억으로 올라간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오를까요? 아니면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오를까요? 이게 훨씬 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이러한 호재가 정말 진짜 호재인데, 이게 HD 한국조선해양, 현대힙스의 2대 주주의 흑자 전환 소식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주가 반영이 아직 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제가 기사 계속 보여드렸어. 이렇게까지 기사가, 자, 1월 31일에도 HD 한국조선해양 해양플랜트 유조선 동시 수주 1.7조 원 규모. 자, 이거에 대한 이 수주 계약에 대한 이 수혜가 다 현대힘스로 막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힘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 지금 현대힘스 전고점 대비해서, 자, 한 번에 하한가 나왔고 윗골이 달면서, 자, 3일 이내에, 자, 매도 끝내라고 드리는 말씀, 여기서 한 차례, 자, 첫날 이 밑꼬리에서 한 차례, 그리고 둘째 날 하한가 찍어 눌러 내리면서 엑시트 한 차례, 그리고 꼬리 올리면서 윗골이 올리면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자, 기관들이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전고점 대비 50% 빠졌던 구간에서 다 정확하게 다시 올라왔는데, 자, 이날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이유는 정확하게 이 하한가 때 몰렸던 개미들이 정확히 이날 공포에 당연히 매도를 진행을 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물량이 소화된 이후에 상장 첫날은 그렇게 물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금 계단식으로 상승하기 직전에 이 지지 구간, 바닥 지지 구간 잡고 나서 제가 시초가, 이 2월 5일 월요일에 보내드렸던 이 시초가 다시금 바닥 구간, 제가 지지 구간 확인하고 8시 40분부터 50분 사이에 당장 내일 화요일에도 제가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찍어드리면서, 자, 우리 주주님들, 자, 이번 기회는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찍어드립니다. 자, 이 시초가 매매 문자 받으실 수 있는 번호 위에 보이시는 010-4123-8575. 자, 010-4123-8575로 현대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 이제 설날에 돈 많이 쓰셨으니까 설 지나고 첫 거래일부터 다시금 수익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연이 이렇게 설날 끝나기도 전에 보시면은, 자, 시간 보이시죠? 2월 12일 오전 9시 54분 어느 정도 저 아침밥 먹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영상 찍어드리니까요. 자, 우리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010-4123-8575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내일 장전 8시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주식 여자친구 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